엊그제 동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쳤습니다. 곳곳에 해안 침식이 있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어민들의 어망 피해도 컸습니다. 주로 가까운 바다에 쳐놨던 그물이 파손됐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는 해도 여전히 유명무실합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최고 높이 7m의 해일급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룻밤 사이 묵직한 테트라포드가 뜯겨나가고 항만시설도 맥없이 파손됐습니다. 이번 풍랑으로 정치성 구획 어업장, 즉 항구 근처에 위치한 소규모 어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덩치를 키운 너울성 파도는 가까운 바다에 설치한 고정식 그물을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갈갈이 찢고 먼 바다까지 휩쓸었습니다. 마을 어촌계가 놓은 그물도 숙대밭이 됐는데 피해액은 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가도 반토막난 마당에 입은 피해라서 어민들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치망 시작 현재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최고로 이거 뭐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몇푼 이제 불어난 거 그거 다 들어봐고도 너무나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태풍이나 풍랑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재산 피해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기준이 터무니없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피해액 24억 원 이상부터 지원합니다. 어장 10여 곳이 한꺼번에 사라져야 기준액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어서 보조금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민들이 많이 피해 있는 경우도 좀 시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재산 지수가 산정이 일정량이 넘어야 돼요. 하지만 태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물을 거두라는 행정지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풍랑특보 정도로는 고정식 그물을 걷지 않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심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태풍 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망을 다 빼서 육지에다 다 복원을 하는데 이 갑작실이 이렇게 파도가 쳐서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손도 못 대고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양양군은 지난 5년간 어업인에게 재난 피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뉴스 원석진입니다.